어쩌면 바다기네 풀밭으로 올지도 모른다고. 모두 잡혀먹히기 전에 애들한테 알려줘야 돼. 네가 달리기를 잘하니까 어서 둘이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 둘이? 알았어. 바다가 그쪽이 아니야. 둘이 집은 저쪽이야. 바다가. 알았어. 바람보다 더 빨리 갔다 올게. 간다. 어? 괴물이야! 아침부터 무슨 일이지? 큰일 났어! 마을에 이따만한 괴물이 나타났대! 뭐? 그 괴물? 털복숭이에 커다란 이빨이 달려있고! 뭐? 뾰족한 발톱으로 캐론의 당근밭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대! 그 괴물이 어디 있는데? 몰라. 아로미네 정원도 망가뜨리고. 뭐? 아로미가? 도와줘! 안 되겠다. 아로미가 위험해. 아로미야,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어떡하지? 그래, 애들을 불러 모아야겠다. 튼튼하게 해줘야 돼. 알았지? 걱정 마. 으차. 아주 단단하게 박아놨으니까 안심해. 아로미야, 내가 구해줄게. 둘이야, 무슨 일이야? 그 괴물은 어딨어? 뭐? 저기 괴물이 나타났다며. 괴물이라니 무슨 소리야? 너희들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표정들이 왜 그러냐고? 괴물이 나타났다고 해서 쫓아내려고 왔는데. 괴물이라니? 아니, 무슨 괴물? 캐론의 당근을 훔쳐먹는 괴물이 나타났다던데. 그 이상한 녀석을 말하는구나. 그렇잖아도 오늘 아침에 그 녀석하고 싸우느라 힘들었어. 뭐? 괴물이가 그 녀석하고 싸웠단 말이야? 아유, 어찌나 빠르던지. 왜? 또 나타났다. 거기 너희 뒤에 있어. 왜들 그렇게 놀라고 그래? 저 고구마 두더지가 무섭니? 뭐? 두더지? 보라고. 뭐야? 조그맣잖아. 날카로운 발톱도 없는데? 커다란 이빨도 없잖아. 서로 말을 전해주면서 조금씩 이상해졌구나. 아무튼 아로미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어머, 둘이가 나를 그렇게 걱정해주는지 몰랐어.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야. 괴물은 조그만 고구마 두더지였어. 근데 진짜 괴물이 나타난데도 둘이랑 친구들이 있으면 문제 없겠는데? 눈은 크고 코는 어떠? 피부는 뽀송뽀송. 거기다 귀는 쫑긋. 어휴, 누가 공주병 아니랄까봐. 공주병이라니? 난 공주님 맞잖아. 뭐라고라? 냉장고 나라에서 내가 제일 예쁘지? 제일 빠르지? 또 제일 똑똑하지? 이 정도면 공주 아니겠어? 아로미! 어?
얼굴이 참 하얗고 복실복실해. 눈덮기네, 눈덮기. 아로미. 어? 둘이야? 놀이방 가는 길이구나. 응. 아그리가 쿠키 많이 구워놨고 캐럼이 온 새로운 춤을 만들었다던데? 있잖아. 응. 저기... 말해. 아니야. 잘 갔다 오라고. 넌 안 가? 나는 지금 눈 언덕에 가는 길이야. 그래? 잘 갔다 와. 아로미. 어? 저기 썰매 타러 같이 갈래? 썰매? 눈썰매 타러 같이 가자. 이따가 2시까지 눈 언덕으로 갈게. 기다릴게. 2시에 봐. 됐다. 2시 다 됐는데 안 오네. 그래. 아로미가 오다가 넘어지면 안 되니까 눈을 치워놔야지.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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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또 무슨 책을 읽을까? 어? 눈이 오네? 그러고 보니... 이따가 2시까지 눈 언덕으로 갈게.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데 둘이가 아직도 기다릴까? 어떡하지? 아무래도 아로미가 약속을 잊었나 봐. 아니야, 아로미 캐로처럼 그렇게 깜빡깜빡하지 않는다고. 그래. 아로미한테 아주 커다란 눈사람을 만들어서 보여줘야지.